시작하죠. 아, 만식이 형은 여자친구 있어도 오래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냥 자기가 컨트롤을 잘할 수 있으면, 자기가 컨트롤을 뭐 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면서까지는 그렇게 방송 오래 못해요. 어? 방송하는 것도 힘들어지시겠는데 방송 끄고 또 여자친구 만나야 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네. 모자 마술 보실래요? 냐이 자, 일단은 선이랩을 찍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추가 빠졌을 때는 뭐야? 또 개인 왜 저러지? 잡을 것 같은데? 이 써야지. 이야. 잘하는데 근데 라인이 별로 안 좋다. 뇌진탕이라서 이 못 썼어요. 저는 근데 어차피 베인을 퍼블을 땄기 때문에 이득이에요. 예. 자. 바짝 추적 중. 랜턴을 좀 주고 갔으면 좋겠다. 해주고. 아, 쓰레쉬 까야지. 어, 쓰레쉬 빨리 집가서 라인 좀 해줘야 되는데. 벗은 항상 계속 깔아주는 게 좋아. 아이씨. 페이틀린의 하자점은 CS를 너무 먹기 힘들다는 거. 그리고 공격력이 너무 약해. 아, 저는 큐를 안 찍어요. 다랩에 찍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을 먼저 때려주는 게 좋았어. 방금 같은 상황은. 아, 캠킬게, 캠킬게. 아, 캠킬게요. 잠시만요. 뭐야? 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아, 대포 놓쳤어. 캠킹을. 아, 얘 이래서 캠이 존나 문제 아닌가. 뒤에 두고 일에 적합한 물건을 주죠. 최대한 사정거리를 이용해서 싸우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2 평 플래시 평 잡아주면 됩니다. 잘 붙이자. 이거 집까지 말지. 다이발트 있는데. 아, 이거 집 안 갔으면 이 시에서 다 버리게 할 수 있는데. 난 추격전이 좋다. 사거리 이용해가지고 이쪽에서 싸우면요, 여러분 때리면요, 사워 타워 사거리가 안 닿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대비를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이제 못 먹게 압박해주고. 뭐해 저? 아, 이거. 쓰레쉬 집 안 가고 쓰레쉬가 타워 한두 대만 맞아줬구나. 내 방패만 믿으라고. 아군이 다녔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와. 아이고. 이 일에 적합한 물건을 아군이 다녔습니다. 랜턴 없나? 좋아, 좋아. 트래시가 랜턴이 있었기 때문에 방금은 덫을 깔아놓고 이렇게 플레이한 거예요. 어차피
브래쉬가 도망가면 제가 이제 랜턴을 받으면 무조건 살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집 가시면 됩니다. 난 쓰레쉬가 랜턴이 있는 거 아니까 그렇게 플레이한 거야 방금. 조사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고 신발 가줄 거고 다시 출발하시면 됩니다. 쓰레쉬 잘해요. 아 못하는 거 아니야. 쓰레쉬 잘해요. 더썸머 하면 일단은 덫이 빠르게 돌리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할 수 있어요. 공격적으로도 할 수 있고 방금같이 뭐 벤이 따라올 때 덫을 깔아가지고 뭐 역관광을 칠 수 있고, 그리고 덫을 선마하면 이제 헤드샷 이 데미지가 세져가지고 맞나? 맞을걸? 어 나 더 선마하면 좋아. 이게 케이틀린 Q가 존나 쓰레기란 말이야. 케이틀린 Q가 존나 쓰레기라서 W 선마 괜찮더라고. 이렇게 딱 W 맞춰 놓아놔. 그러면 상대방이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움직임이 줄여준단 말이야. 이메시아를 믿으라. 가짜 추적주. 자, 일단은 파밍해주고. 자, 여기 오고 온 것 같으니까 여기다 덫 하나 깔아주고 또. 이제 덫을 많이 깔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적을 처치했어. 아군이 좋아요. 자 이러고 개인 상대로는 여러분들 개인 상대로는 라인을 땡겨서 플레이하는 게 좋아. 바짝 추적 중. 먹고 막타만 먹어요. 막타 먹으면서 견제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더 깔아주. 조사해보도록 하죠. 때려주고 다시 빠져주고. 피가 없을 때는 포션 하나 빨게요. 모자 맞아. 견제해주면서 제가 사거리가 더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견제해줘. 오늘은 새벽까지 할 것 같은데 늦게쳐가지고. 있어. 좋아. 한 대 쳐. 역시 이래서 덫이 좋아. 더 설계만 잘해놓으면 그런거 잘 밟게 된다고. 절대 그럴 리 없죠. 좋아 좋아. 어 쓰레쉬 잘해. 쓰레쉬 내가 보기엔 실버 아닌거 같아. 저도 항상 깔아줘요. 미리 깔아놓는게 좋아. 여기 오공이 올 수도 있으니까. 실려 왔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은 케이틀린은 그게 좋더라고. 아 그냥 징크스랑 케이틀린은 이템 트리가 좋아. 대검을 가고 여기서 대검을 가고 바로 인피를 올릴 게 아니라 여기서 루난을 올리는 게 좋더라고. 그래야지 이제 시너지가 그러니까 공격력은 일단 조금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공속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루난을 바로 올리는 게 딜로스가 덜 생기더라고. 그냥 EP 올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곡괭이를 간 다음에 루나를 가도 되고 옛날에 그거 알잖아. 곡택틱이라고 생각하면 돼. 곡택틱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랑 똑같아. 이런 식으로 피해주고. 왜 안 쳐줘?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덫을 잘 깔아줘야 돼. 이런 식으로 완전 세죠?
저에게는 이렇게. 덫을 깔아버리니까 할게 없죠. 그래서 이래서 더 썸마가 좋아. 상대 위치 오는 쪽에다가 깔아놓으면 잘 밟아가지고 이거. 오케이. 이제 더 썸마에 뜨니까 덫이 완전 빠르게 돌 거야. 그리고 저는 이제 집을 갑니다. 일단 집을 가줍니다. 수학의 낫은 아까 말했잖아. 수학의 낫을 가는 이유는 집을 아까 제가 갔을 때 500원인가 그거밖에 없었잖아. 500원인데 500원이면 템을 못 사. 도랑검 하나 살 바에 수학의 낫을 사가지고 파밍을 열심히 하면 이것도 돈 더 주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의 낫 사는 게 좋아. 도랑검보단 수학의 낫이 좋은 게, 왜냐하면 도랑검이랑 수학의 낫 차이가 공격 3이랑 체력 80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수학의 낫의 장점은 이제 돈을 준다는 거니까. 그래서 수학의 낫을 많이 가는 거야, 사람들. 오바다. 와, 오바다. 와, 방패 개오바다. 아, 방패 개오바다. 피읍도 있고. 아, 괜히 플래시 쓰고 들어오네. 아, 스트레스. 욕하세요. 네, 욕하세요. 개못한다. 개못한다. 아, 욕하자. 그래. 욕타이. 아, 이렇게 사람이 너무 잘하면 안 돼. 욕도 하고 그래야지. 어, 그렇지. 사람이 너무 칭찬받고 살면 나태해져. 그래서 욕을 먹어줘야지. 아, 그렇지. 어, 욕을 먹어줘야지. 너무 잘했어. 실수가 하나도 없었다고. 어, 그래. 어, 욕도 좀 하면서. 어, 아, 태물은 하지 말고요. 어, 태물은 하지 마시고 욕을 하세요. 그냥 행인들. 하니까 욕을 하세요. 예, 도배를 하면서 욕을 하세요. 그냥 정신새끼라고. 아, 욕하랄지 태물. 아, 도배는 하지 마요. 채팅창 못 읽어요. 예? 도배는 하지 마세요. 난 추격자를 좋게. 덫 깔고. 야야, 일로 와봐. 한 대만 맞아. 아군이 하였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 잘 깔았죠? 이번에는 칭찬? 이번에는 칭찬 각인가요? 더 잘 깔았잖아. 도망가 버리지. 모자 맞이 보실래요? 야, 잡자. 적을 처치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좋아. 이래 적합한 무기였죠. 역시 덫을 잘 까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화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덫 깔아주고요. 포션 하나 사주고. 자, 수학의 낫은 아직 안 삽니다. 왜냐하면 자, 수학의 낫을 팔아도 템이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수학의 낫은 이 공격력 7 생급 플러스 3 이거를 쓰기 위해 더 냅둡니다. 제가 미친다고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제가 케이틀린을 잘하는 이유가 있어. 나 케이틀린 옛날에 2000판 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챔피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덫을 어떻게 깔아야 되는지는 좀 이렇게 알아가지고. 아니, 상대방이 올 때 덫을 앞에다 깔면 돼. 내가 도망가는 지점에다가 벤이 여기 있다. 그럼 이쪽 막 이런 식으로 깔아주면 좋거든. 학살 중입니다. 덫을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일단 브라움이 올라가기 때문에 앞에서 깎아줘. 아군이 당했습니다. 미션은 내일 하려고요. 이렇게 교육 방송 할 때는 미션을 하면
내가 시청자한테 알려줄 수가 없어가지고 미션은 오늘 안 할게요. 미션하면 불풍선 많이 터지긴 하는데. 가자. 야, 왜 글로 가냐? 왜 글로 갔지? 간 보면 안 되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일단은 돈이 1,800원 있다. 근데 여러분들 상대방이 근데 이렇게 방템을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템을 갈 때는요 굳이 라이드 안 가도 돼요. 왠지 알아요? 제가 18분에 비해 템이 너무 잘 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공속템을 하나 더 올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시간에 비해 템이 엄청 잘 떴죠? 그러면 쟤는 이제 방템 올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공속템을 하나 더 올리면 위력이 더 세지지. 그치?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템을 이렇게 사라는 거야. 케이틀린 정수는 괜찮긴 한데 뭔가 딜로스가 조금 있어. 그래서 나는 정수는 안 가. 징크스는 정수 괜찮더라고. 근데 케이틀린은 그렇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군스캐틀은 해봤는데 별로더라고. 그것도 별로야. 나 초반에 공속은 빠른데 제가 해봤어요. 한 10판 해봤어요. 근데 그냥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정석이 좋은 것 같아 케이틀린은. 정수 징크스는 괜찮아. 케이틀린은 별로. 제가 지금 시간에 비해 템이 아주 잘 떴어요. 그래서 지금 공속템을 두 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21분에 막 이렇게 돈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더 템이었다. 그럼 그럴 때는 라이를 가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템이 엄청 잘 떠가지고 19분에 3코가 떴어요. 오케이? 연사포를 가죠. 케이틀린 연사포를 가면 아주 짤짤이가 우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사포를 가지고 라이가 이제 이거 이런 거 최후의 속삭이면서 이제 필멸자 아니면 도미닉 이걸 선택하는 거지. 떨구삼마 종타기 형이 많이 하셨지. 어 근데 확실히 좋은 거 같아. 어 야 좋은 거는 같이 써먹어야지. 그치? 그게 형님들 써도 좋고. 어? 이따가? 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이공속 템을 가도 여러분들 상대방이 잘 높죠? 시간에 비해 템이 잘 떠가지고 얘가 또 깔아주고 난 추격전이 좋다. 어디 갔어요? 모탑을 파괴했습니다. 얘는 어디 갔어? 좋아요. 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펜타? 베인 없어졌네? 베인이 없어졌어. 자 이제 여기 이제 라이 가면 될 것 같아. 이제 근데 요즘은 템 자체가 필멸자가 좋은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그냥 좋아. 나는 필멸자가 좋다고 생각해. 자기 체력 회복을 반감시키는 거니까 그냥 난 필멸자 좋다. 요즘은 그냥 형님들 라이를 갔을 때 필멸자 가요. 필멸자 좋아요. 아니 근데 뭐 간단하잖아. 그냥 오는 적 앞에 덫을 깔면 돼 형들. 덫 이제 내가 앞에 오는 적에다가 덫을 계속 그냥 깔아. 깔고 시작하는 거야. 무조건 평타를 치지 말고 상대방이 오는 지점에다 덫을 계속 깔아. 덫. 그쵸? 덫. 치감차예요, 치감. 덧. 덧. 좋아. 덧을 계속 따는 거야. 미안해요. 오케이. 털 달린 수갑은 집에 두고 다니거든요. 덧. 덧을 계속 깔아줍니다. 덧. 덧. W 선발을 하면 덧이 빨리 돌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 5개까지 딸수 있어요. 그래서 가는거야. 그래서 W 선발 하는거야. 좋아. 어? 상당히 괜찮죠. 여러분들 더만 잘거면 케이틀린도 상당히 좋아. 자 승급전 일단 딜량은 49,000 넣었고 자 우리 형님들 자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